도둑이야! 어이, 깜짝이야. 도둑이야! 뭐야! 도둑! 뭔데? 어느 인적통 새벽, 바루가 찾아온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뭐야? 이 새끼가 뒤질라고 환장인, 아! 범인 골라내는 거구나! 잘못되네 찍으면 이렇게 되네? 잠깐. 일단 여기 애들은 다 우리랑 같이 수사하는 애들인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사건 현장. 다 똑같은 애들 아니야? 그게 안 되지? 뭐야, 그럼 어디로 가, 그러면? 여기가 끝인데? 뭐, 여기 있다구나. 아, 여기 따진다. 여기 따져, 여기 따져. 1번 빌딩, 도둑을 잡고 있습니다. 얼굴이 아주아주 작게 주름 있다고 하니 연락, 오시면 연락 주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볼까? 오, 그래. 2층 가보자, 2층. 2층 누르고, 아, 기다리면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가보자. 1번 빌딩 2층. 안녕, 힌트를 알려줬지. 1 빌딩 밖으로 나가서 하수구를 뒤져봐. 하수구를 뒤져보라고? 뭐야, 저게? 4층 가볼까? 4층 가볼까? 왜 4층이 안 되지? 야, 4층 가자고! 오, 4층 안 가지는데요? 안 가지네요, 4층. 그래, 그럼 1층 가가지고 한번 가보자. 하수구를 뒤져보라고 그랬어요, 여기, 여기. 여기는 없는데? 뭐야? 야, 잠깐만, 뭐 반짝이는 게 있다. 잘 보면은, 어, 마우스 포인터 바뀌어요. 어. 아, 뭐야, 이거 얘구나. 뭐야, 그러면 없잖아. 아, 여기, 여기. 지금, 여기서 내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었어. 자, 마우스 포인터 지금 보이나? 아, 보이는구나. 보이게 설정을 했어. 여기서 바뀌었어요. 눌러보자. 아, 그러네. 하수구 있네. 또 여기 봐봐. 어? 야, 네가 범인이니? 나의 담배를 감히 치다니. 넌 내 손에 죽는다. 아, 뭐 같은 편인가봐요. 여기 왜 있냐, 그러면. 하수구? 가보자. 수상한 빌딩. 아! 범인이다. 아니, 저놈은 주름이 엄청 미세하게 있는 자식. 범인이다! 들켰군. 어? 도망가네? 수상한 빌딩. 저... 여기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사장님이 범인이라고요? 아마 옥상에 올라가신다고 말한 것 같은데 옥상 까이가 꽤 어려워요. 아, 그 사람이 사장이야? 그 사람이 사장이래요? 그 사람이 사장. 잠깐만, 이거 다 안되잖아. 수상한 빌딩 수수께끼 해봐. 팔각형에서 동쪽 방향으로 45도 꺾인 곳은 어디일까? 동쪽으로 45도? 동쪽이니까 여긴데. 야, 이거야? 이거야? 아니, 야, 이거야? 이거야? 45도인데? 어, 누가 봐도 이거 45도 아닌데? 한 이쯤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아씨, 아, 처음부터네? 하지만 처음부터지만, 아, 바로 가지네요. 바로 가지네, 바로 가지네. 오케이. 그러면 이건가? 아, 이거구나. 이거야, 이거, 이거. 어? 구멍의 수 플러스 67. 물음표? 뭐지? 아, 비밀번호네요. 비밀번호네, 비밀번호. 구멍의 수 플러스 67. 이거 구멍이, 이거 문창살 구멍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구멍 16개고 거기다 67을 더하면은 83인가? 어? 맞았나보다! 맞았나보다! 야! 됐다! 가자! 아, 문이 닫힙니다 소리까지 나! 하! 그거 30초 누르면 돼? 자, 눌러! 가자고, 아, 가네요, 가네요, 가네요. 가네! 문이 열립니다. 가자. 아, 야, 지금 가야 돼. 아! 아, 잡았다!
뭐지? 여기 있었군. 넌 빚이 있어서 물건을 훔쳤지? 넌 절도죄 5년형을 선고한다. 아니 어떻게? 응? 끝난 거야? 가스총? 기절. 도둑은 감옥에 갇혔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끝. 클리어 코드. 클리어 코드는 이거 어디다 써먹는 거지 이거? 아 끝이네 이대로? 도둑이야. 아이 깜짝이야 씨. 도둑이야. 아 끄자. 도둑이야! 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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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자. 아우 씨 깜짝이야 씨. 아 저게 뭔가 스토리는 약간 초딩스러운데 아 그래도 잘 만들긴 했다. 그래 어느 정도 잘 만들긴 했다. 스토리는 약간 초딩스럽긴 한데. 지금까지 범인 찾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게임 실황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